제가 여기 신청하기 전에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제가 요즘에 며칠 몇년 사이에 자꾸 몸이 너무 안 좋아요. 근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아프던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너무 안 좋아져서 제가 어떤 문제가 지금 있는 건지 내 병원을 계속 다녀도 뭐 좋아지거나 어떤 문제를 찾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그 남편 문제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람이 하나 들어와 있거든요. 왔어요. 여자예요? 남자겠어, 그러면? 여자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게 제일 곤란해. 응? 이런 게 제일 곤란하고. 그리고 지금 이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오래됐어요? 조금 된 거고요. 얼마나 우리 됐어요? 임시 기주가 네. 우리가 여자를 기주라고 합니다. 우리 기준님 자체가 이제까지 남편이 있이 살았지만 굉장히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너 사랑도 별로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 너만 좋았을 뿐이지. 지금 봐봐. 당신 나이가 41살이잖아, 지금. 그치? 지금 한참 40대 초반들이기 때문에 좋게, 예쁘게, 얼마든지 사랑하면서 재밌게 살수 있는데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근데 저는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는 생각을 한 적은 없어요. 사랑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당신으로 다 하나, 당신 한 사람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지. 아, 남자가요? 그러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계속이라고 그렇게까지를 하긴 그렇지만, 아무튼 여자를 막 밝힌다기보다는 모든 남자들은 열 여자 싫어하지 않아요. 맞죠, 저는. 남자들이란 이 동물들은 동물적인 게좀 많아가지고, 여자들은 마음에서, 사랑이라는 게 마음에서 와야지만 가슴에서 받아들여야지 몸이 허락이 되고 그런데, 남자들은 그게 아니야. 이해가죠? 남자들은 그 본능이라는 게 먼저 가니까.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까지 어찌됐든 찌그덕삐그덕 하더라도 남편한테 신뢰가 아마 요번에 크게 깨지면서 상처도 받았겠지만, 이게 요번에 하루 이틀 된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내가 먼저 조심히 드릴게. 그건 뭐냐면은, 말 잘해. 당신 남편이 사람으로서도 괜찮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면 플레이보이 같이 생긴 게 아니라 남편이란 사람이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야. 밝히고 막 그러진 않아. 근데 누가 봐도 참저 사람 괜찮다. 이런 이미지거든. 그게 외모가 됐건 아니면 그 사람이 뭐 언변이 됐건 뭐가 됐건 괜찮게 보는 사람이 뜨문뜨문 생기는 경우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도 이 사람한테 남편 성씨가 성씨만 얘기해봐. 김씨예요. 어디 김씨? 안동 김씨. 죽는다. 그런 거부터 알아놔야지. 본부터 알아놔야지. 근데 가정을 굉장히 중시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우리 기주 와이프를 갖다가 조강지처라는 그런 말 있잖아. 그리고 그냥 가정을 굉장히 중시하는 와중에 가끔 그런 게 그렇게 시험이 들어오는 거지. 또 다른 이성에 대해서. 근데 집안이 참 복잡하다. 저희 집안이요? 본인네 집안도 그렇고 남편네 본인 조상 그 집안도 그렇고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작은 할머니를 뒀다든가 아니면 할머니가 출가를 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남편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은 안 그래요. 니네도 할머니 때부터 바뀌었어. 할머니 아무튼 내가 자기라고 딱 찍는 거는 친가 있고 자기도 외가가 있잖아. 아버지 쪽이 있고 어머니 쪽이 있잖아. 분명히 어머니 쪽에가 그런 일이 많이 있어. 친정어머니 자기 성씨는 뭐야? 친정어머니는 이 씨예요. 어디신지 모르지. 우연히 쓰는 것만 알아요. 친정 쪽에가 좀 그런 복잡한 게 굉장히 많아. 본인네 외가지 그니까 외가 쪽으로.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 가셨는데. 외할아버지가 독립운동하고 외할아버지가 할머니 또 만나고 두명 만나고 세명 만나고 그게 뭔 상관이야?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아니 그 할아 왜 외할아버지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해? 외가가 조상이 그 양반밖에 없어? 아, 그건 뭐 알기도 모르겠어요. 못하더라. 아무튼 좀 복잡한 집안 내 사람들끼리 김시성
김씨라고 그랬지 남편이. 임씨네가 이렇게 만나서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아닌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지. 그리고 또 본인이 나가는 삼재인지는 알겠지. 몰라요. 나가는 삼재가 뭐죠? 그런 거 몰라요. 삼재도 몰라? 아, 삼재는 알아요. 나가는 삼재는 나쁜 게 아닌 거. 왜 나쁜 게 아니야? 삼재는 3년간 재수 없다는 건데 나쁜 거지. 안 좋은 거지. 아, 네. 제가 지금 안 좋은 삼재라는 거죠? 언제,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죠? 신축년 금년이 끝나야 될 거야. 올해요? 그럼 제가 지금 막 많이 아프고 그런 것도 그것도 마찬가지. 그거는 작년부터 자기한테 그래. 근데 그거는 병원에 가봐. 아무 이상 없을 거야. 아, 일종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신병에 가까운 병이야. 자고 나면 깔아지고 이불에서 땡겨서 몸 아무리 24시간, 48시간을 자도 몸이 컨디션이 회복이 안 돼. 이제 41살밖에 안 됐잖아. 그렇지 않아? 그게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있어. 기라는 게 있잖아. 모든 사람들이 기. 그게 내 운세가 굉장히 사나울 땐 그 기도 굉장히 약해져. 요럴 때는 감기 걸리면 감기가 폐렴으로 가고 요즘같이 감기가 아니라 코로나고 그렇게도 발전이 된다고. 내 운세가 그렇게 사나울 때는. 그러니까 우리 기주 기가 굉장히 쇠약해진 거야. 거기에다가 꿈 같은 것까지 더 요새는 더 유독 많이 꿔. 꿈자리도 사납고. 그리고 모든 게 이상하게 왜 저럴까? 왜 그럴까? 나만의 그 상처, 내가 그 생각 그 전에 안 하던 거에 비해서 내서름도 많아져. 이해 가요? 그게 내 운세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가장 큰 거는 어찌됐든 본인 운세가 사납다 보니까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네 스스로가 네 남편도 멀리해. 자식도 멀리하고 부모 형제들도 멀리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본인은 아니라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멀리해.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안 하고. 이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지금 현재하고 본인 말투부터 바뀌거든. 가까운 사람들을 멀리하게 된다. 이해 가시오? 그러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밖에 가서 따뜻하게 쉬운 말로 애교 좀 있는 사람 만난다면은 어떤 남자가 그 사람이 싫을까? 이해 가시오? 그리고 이 때라는 게 금년에 우리 기준님한테는 돈이 나가야 되고 잘하면 사람도 잃어야 되는 형국이거든. 뜻하지 않게 본인이 이렇게 알게 됐고. 간단해. 만나서 잘 살아왔어. 열심히 잘 살고 위하면서 살아왔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세상에 모든 남자들이 다 바람기가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그때 그 사람도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 아, 근데 지금 그러면은 그게 그냥 7년 전에도 이랬었어요. 한번 있었어요. 7년 전에. 근데 그때는 뭐 여자가 생겼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때 제가 뭐 별거 아무 일 없이 지금까지 이제 지내왔던 건데 이번에 나간 것도 갑작스럽게 그런 거예요. 저하고 살면서 다툼이 막 있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그리고 그 나가기 바로 한 3일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나간다고 하는 이유는 사업을 하겠다고 이혼을 하고 이제 재산을 분할해서 그걸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나간 거예요. 그거 사업을 한다는 거는 그럼 아닌 거예요. 근데 다 그 뜻은 아니죠. 남편 생일 언제야? 11월 17일이요. 양력? 네, 양력으로. 여자가 생. 그러니까 간단한 거지. 바람이 들어와 있는 거지. 바람이면 사람이겠지. 그리고 그 사람이 뭔가 초이스를 줬겠지. 이런 게 뭐 일 있으니까 해보자고 했겠지. 그러니까 원래부터 대가리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야. 본인 남편이요? 남편이. 근데 그런 껌은 아니거든요, 절대. 들어요. 네. 안 좋으려니까 안 좋은 사람 인연이 됐겠지. 남편한테. 거기서 제대로 된 정보건 뭐가 됐건 간에 아무튼 하면 안 되는 사람이 하는 길로 가잖아. 네. 그치? 그것도 못 지나서 이제는 가정까지 중시하던 사람이 가정도 깨고 지가 해보고 싶다는 거 한다는 사람 아니야. 그러면 이건 뭐겠어요? 간단한 거야. 본인도 죽고
남편도 죽을라니까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거라고. 이해 가시죠? 그럼 남편이 그런 그 사업을 지금 해야 하는 건가요? 남편이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가정을 남편하고 헤어지지 말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지금 남편한테 어떤 상황이냐면요. 여자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업을 한다고 나갔을 때요. 여자도 있을 것 같았어요. 여자는 근데...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본인도 7년 전에 뭐 말씀하셨지만 뜸은 뜸은 있다고요. 지금 그런 상태도 있는 상태고요. 뭐 그것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왜냐면 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지금 정신 차리고 들어오라고 저는 얘기한 상태예요. 안 돌아오나요? 사람의 힘으로 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면요? 봐요. 본인이 울고 매달리고 바지 끄랭이를 잡고 본인이 사정을 해도 안 돌아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혼을 해야 하는 건가요? 그거는 나는 이혼해야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무속적인 행위가 됐건 뭐가 됐건 본인이 최선을 한번 다해보라고 권해주고 싶어요. 이해가요? 우리네들 무당들이 뭐 하죠? 쉬운 말로 힘든 고비가 왔을 때는 힘든 고비 돌파하자고 우리네들이 일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일종의 구시대일 수도 있겠죠. 정말 그게 좀 필요하다고 권해주고 싶어요. 본인이 노력해도 안 될 겁니다. 조상들이 끌어다 대야지 대주 마음이 바뀔 거고 제자리로 돌아올 거예요. 구술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권하고도 꼭 그게 아니라 권해드리고 싶다고요. 내가 아는 방법은 그런 방법이니까. 본인은 자존심 엄청 센데 그거 누르면서 본인이 돌아오라고 한 거거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자존심이 짓밟히고 더해도 그 사람이 안 움직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그냥 그게 순리일까? 깨지고 지금 이렇게 갈라서는 게 순리일까? 아니면 이게 본인들 인생 살아가면서 반절도 못 살았는데 큰 고비가 온 걸까? 난 이 얘기를 하는 게 본인의 운세에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밀어낸 거라고. 그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본인은 부모, 형제, 가족까지 지금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 말투부터 해서 이제 멀어지게 하거든. 이런 거를 갖다 그러면은 이제 뭔가 이제 벌어진 거야. 엎질러진 물이 됐는데 이 엎질러진 물을 갖다가 뭘로 닦냐는 거지. 빨리 건조를 시켜야만 다시 돌아오는 건데 사람으로서 노력은 다 하셨는데 조금 더 하실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뭔가 정말 필요해요. 깨지는 형국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서로들 예를 들어서 서로들 제갈길 가면서 서로들 잘 살 것 같으면 과감하게 헤어지라고 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요? 상처가 굉장히 클 거고요. 본인은 첫 번째로 아무 일도 못할 거예요.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거에 이 충격파로 인해서 아무 일도 몇 년간 본인이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남편은 남편대로 있는 거 뭐 한다고 금방 다 까먹겠죠. 없어지겠죠. 수면에 지금 떠올랐으면 얼른 막아요. 얼른 얼른 해가지고 남편도 돌아오게 헤어지지 않게 서둘러서 하시라고 그거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게 답이야. 무당으로서 드리는 답이라고. 이해가요? 사실 제가 여기를 지금 찾아오긴 했지만 교회도 다녀요. 교회 다니고 뭐든 간에 네. 자기 굉장히 센 사람이거든. 세다는 거 유튜브 우리네들 가끔 보죠. 그 세다는 쪽에 본인 일이 아니잖아. 유튜브 보다 보면 이렇게 상담하는 거.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본인하고 굉장히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고 성당도 다니고 다 다녀봐요. 근데 본인이 갖고 나온 기운은 안 바뀌어요. 굉장히 센 사람이 정말 19년, 20년, 지금 21년이죠. 내일이 지금 3년간, 3년이 아니라 4년째 지금 되게 힘들거든. 가정적으로, 삶적으로, 금전적으로 모든 게 다. 근데 나가는 3대 지금 41살 되면서
다 깨져버려지라는 수준으로 바뀌었거든. 어떻게 보면 최악으로 달리고 있거든. 뭘로 수습할래요? 수습할 수 있는 건 내가 하는 방법은 딱 그거예요. 이해가죠? 그럼 제가 구술을 하면은 그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비용은 나중에 그건 얘기하고요. 적지는 않게 들겠죠. 적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그래요. 이 사람하고 살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그 사람도 힘들었어요. 그 네. 사람 편 내가 편 들어주는 게 아니라 얘기했잖아요. 아까 임시 기준은 묘하게 사람 밀어내는 게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거는 부모 형제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그러면은 남편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강하다는 거는 팔자가 세다는 거예요. 사주가 높다는 얘기거든. 그게 똑같은 사람끼리 만났어요. 그러니 그 자기네들이 이 티격태격 안 하고 잘 산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더니 이게 이제 긁어서 이제는 이제 터지는 거예요. 이제 고름이 잡히고 이제 터지는 단계라고요. 근데 저는 아이가 아니면 정말 그냥 이혼하고 싶어요, 선생님. 아이가 몇 살이죠? 지금 11살, 12살 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그리고 저희 아이도 보통은 아이는 아니에요. 저하고 아이하고도 봐요. 아이가 무섭지 남편이 무섭지 않죠? 네. 세상에 무서운 거 하나도 없는데 아이만 무섭죠? 제일 사랑스럽기도 하고 제일 무섭죠? 봐요. 잊지 말아요. 당신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야. 남편도 강한 사람이고 그 강한 존재들 두 사이에서 더 강한 게 나오지 덜 강한 게 안 나와 절대로. 알아요? 믿음, 어느 믿음도 꼭 갖고 사시면서 많이 빌어줘. 기도 많이 해주고. 근데 저희 아이가 아빠가 필요 없대요. 저 그것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저한테 이혼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빠 돌아오게 잘 하라고. 너가 네. 나쁘잖아요. 왜 아빠의 흠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해요. 덮어줘야죠. 다 봤어요, 이런 거. 봤건 어쩌건요. 세 식구 살면서 엄마가 편 들어주고 그래야 될 게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홀대하고 하대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같이 있는 엄마 잘못이지. 물론 애가 눈치가 기가 막힌 애야. 애기 때부터 네. 네? 어른들 뺨을 치는 애니까 그랬건 어쩌건 아니라고 본인이 두둔하고 해줘야지. 이제 11살 열몇 살? 12살 초등학생이잖아 이제. 그럼 5학년 되는 거야? 중학교 제가 말을 해봤는데 15살 되는 거네. 중학교 2학년 되는 그래 거. 15살 요새 중2병이라고 해가지고 얼마나 대단치도 않아. 아니 그런 거는 없어요 저희. 아무튼요, 강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나서 인연 지어서 강한 아이가 나왔어요. 이제 너무들 신강하고 강하다 보니까 이 강한 것들이 부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로들 이렇게 헤어져서 윈윈 할 것 같으면 헤어지라니까? 더 죽는 길이고 더 안 좋은 길로 들어가니까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제가요, 그냥 마냥 기다려서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럴 겁니다. 7년 전에는 왜 돌아왔나요? 그때는 때가 아니었겠죠. 모든 게 때라는 게 있죠. 그때는 그래도 연결고리가 아이라는 존재가 있지만 지금의 남편한테는 아이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해가요? 엄마니까 자기는 7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이는 너무 소중하잖아. 그 마인드가 남편이 좀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서. 이해가요? 이해가냐고요. 그럼 그 인연하고 제가 이혼을 하면은 잘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 살 것 같은데 내가 헤어지게 놔두라고 하겠어요? 서로 못 사는 길로 들어가니까는 그런 걸 막으라는 거지. 오늘이 음력으로 정월 초닷새예요. 1월 5일이라는 거거든요. 신축년이 바뀐 지 이제 5일 된 거예요. 선생님 너무 신기하게 7년 전 똑같은 날이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이해가죠? 본인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한번 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게 안 될 때는 보이지 않는 참 조상들한테 한번 매달려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아마
본인이 느낌 갖고 있고 본인이 생각되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일사천리로 아마 그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면 본인이 자존심을 또 한 번 그쪽에서 굉장히 건드려 놓고 거든. 제가 제자는 저쪽에서 남편 쪽에서 그럼 본인이 참고 견디고 지금 억누르는 게 폭발이 됐을 때에는 본인 정말 안하무인이거든. 폭발이 되면 이혼밖에 없겠죠. 그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된다는 거지. 아무튼 정초부터 좋은 얘기를 하나도 못 해줘서 미안해요. 복 많이 받으라고도 그 덕담도 못 해주겠어. 하지만 큰 위기가 온 거는 분명한데 해결점이 아예 없지 않다는 거 그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네, 그럼 저희 아이는 어때요? 저는 아이가 많이 걱정돼요 지금. 봐요. 신강한 사람이, 신강한 여자가, 신강한 남자, 강한, 신적으로 강한 남자, 강한 여자가 만났어요. 그 사이에서 아이가 나왔어요. 아이는 더 신강하게 나오죠. 그럼 그 아이가 사주가 일단 높고 팔자가 세다는 얘기거든. 신기도 아울러 많다는 얘기거든. 항상 빌어주라는 얘기. 소위 우리 무속 쪽으로는요, 팔아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 팔아준다는 건 뭐냐면 나는 신을 섬겼잖아요. 그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양자가 되든 양녀가 되든 이러면 신들이 아이가 갖고 있는 안 좋은 신의 기운들을 눌러준다 해서 그러니까 아빠도 있고 엄마도 엄마잖아. 그 외로 양아빠나 양엄마가 필요한 거죠. 왜? 우리네들은 신을 모시고 있으니까 신에서 아이를 눌러주고 지켜준다는 거거든. 그래서 팔아준다는 개념입니다. 그런 소리도 있는 거예요. 큰 스님이나 절에 우리네 같은 이렇게 무당들, 신을 섬긴 사람들한테 팔아주죠. 안 그러면 큰 산에 보면 큰 바위, 오래된 큰 바위 아니면 오래된 고목 그런 데다가 우리가 또 그런 곳에다 이렇게 팔아주기도 해. 왜냐하면 세월을 오래 가면서 자부지간 신의 기운들이 많은 영험한 곳에 팔아주기도 해. 아이는 정말 그래서 본인이 믿음을 따로 갖고 있다면 정말 다른 거 빌지 말고 아이 기도만 해주고 살으라고 권해줘야 돼. 아시겠어요? 가자!